네, 안녕하세요. 로드FC 더블 챔피언 김태인입니다. 그 상대방이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설렙니다. 뭐 일본에서 라이신에서 1등 한다고도 하니까 좀 동기부여도 되고 좀잘 준비하고 있어요. 저번에 제대로 컨디션이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보여주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강한 상대랑에서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어차피 원정이든 홈이든 올라가서 싸우는 거는 걔랑 저랑 둘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싸우면 되죠.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 자신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 연습 때나 이럴 때도 간결하게 치는데 올라가면 아 근데 뭐 이번에는 흥분 안 하고 잘해봐야죠. 흥분했다 뭐 했다 말은 하지만 다 이겼네요. 그렇죠. 근데 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기회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챔피언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좀 쉬었다 가고 싶은 것도 있는데 뭐 방어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뭐 올라오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. 그러니까 다시 경기에도 제가 이겨요. 다시 경기에도 제가 이깁니다. 제가 제대로 준비하면 진짜 무서울걸요. 지금 최근에 라이진 가서 저희 로데프 선수들이 다 졌기 때문에 또 로데프씨의 이 중량급을 아니 로데프씨 자체를 이끄는 이 수장 김태인으로서 네,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저도 강한 상대라서 굉장히 설레니까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동네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나온 챔피언이고 선수고 지나갈 때마다 늘 응원해 주시는 뭐 친구, 지인, 뭐 나이 가릴 것 없이 성별 가릴 것 없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늘 매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 감사함에 제 동네에서 이름이 걸린 만큼 항상 어딜 가나 이기고 어딜 가나 당당하고 어딜 가나 최고인 선수가 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위험. 나랑 싸우는 상대방은 위험. 디저. 여기까지 합시다.